2년 연속 득점왕을 눈앞에 뒀던 주민규 선수. 그러나 지는 시즌 득점왕의 주인공은 전북 조규성 선수였죠. 이번 시즌도 서울 나상호 선수의 득점 페이스가 심상치 않아 주민규 선수가 살짝 그늘에 가려졌었는데 보세요! 득점왕 클래스 어디 안 갔습니다! 대전을 상대로 후반에도 멀티골! 예전 주맨이 박주영 선수였다면 요즘 주맨은 주민규 선수 아닐까요? 주민규, 루빅슨 선수 두 선수가 득점 순위 상위권에서 끌어주고 박호와 마틴 아담이 뒤에서 힘을 보태니 울산 상대팀은 밥 안 먹어도 배부르겠어요. 득점 1위 울산, 오늘은 전북 잡으러 갑니다.